자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꼴통! 예, 꼴통 할배 인사드립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드디어 제가 한식 조리사 과정, 약 4개월 과정을 드디어 마쳤습니다. 마치고, 반장을 제가 하였습니다.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제가 한식조리사 반에서 이제 반장을 4개월 동안 무사히 임무를 완료하였습니다. 시험은 떨어졌습니다. 시험은 떨어졌고, 저희 반에서 약 30명이 공부를, 수업입니까? 어쩌됩니까? 하여튼 막 수업을 해가지고, 약 30명이 시험을 쳤는데, 3명 됐습니다. 3명. 그것도, 그 3명 이야기도 들어보면 진짜 간당간당 커트라인 점수로 60점 이상이 필기나 실기나 60점입니다. 한 명은 필기도 60점, 실기도 60점. 그래갖고 이제 합격을 하신 분이 한 분도 계시고 나머지 두 분도 자기들 말 들어보면 자기가 걸린 게 이해가 안 간다 할 정도로 실수도 좀 많이 했고 자기들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의외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생각보다 엄청 어려웠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 3명이 30명 정도 시험치가 한 3명이 붙었으니까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함부로 도전하지 마이소. 그 몇십 년 동안 가정 살림하면서 집에서 살림 사는 여자분들도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.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. 31가지를 갖다가 이제 시험을 치가지고 그거를 시간 내에 지정된 그 시간 내에 이제 원하는 그 모습으로, 이렇게 요리를 해내야 되니까, 길이라든가, 폭이라든가, 두께라든가, 이런 거를 다 맞춰야 되니까, 너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보겠고요. 저는 이제, 반장을 해가지고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. 장학증서에서 돈 좀 주는 줄 알았더만, 그건 아니고, 쪼가리 상장 하나 하고, 부상으로는 칼 하나, 일본 칼 하나하고 간장 한 통, 국간장 한 통하고, 빵은 저한테 이제 같이 졸업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, 개인적으로 저한테 빵을 또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빵 하나 받았고. 그렇습니다. 그래, 무사히 이제 잘 마쳤고, 이제 혼자서 그래도 이제 잡채도 해 먹을 수 있고, 명태포도 양념해갖고 이제 먹을 수도 있고, 이제는 어느 정도 요리 아닌 이래라 저래 해갖고, 이제 웬만큼 책임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갖췄습니다.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요리에 대한 미련은 없고요.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가 내년에 3월 달에 영산대학교 미용학과 입학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은 면접 시험이 있어가지고 교수님 면접 시험실로 올라가야 됩니다. 영산대학교 우리 집 바로 집 위에. 또 할 이야기가 많아요. 많은데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또 유튜브를 하면서 또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또 제가 조만간에 시간 나면 또 앞으로 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과 함께 같이 병행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오늘은 제가 한식 조리사 과정을 일단 수료했다는 거, 마쳤다는 거, 그거를 일단 기록으로 남깁니다.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조만간에 이런저런 또 이야기 한번 할 기회가 있겠습니까?
자, 오늘 또 화요일이네. 화요일이니까 어제가 월요일이고 내일은 수요일이고 모레는 또 목요일이고 세월 잘 갑니다. 오늘 보이면 저 어디 강원도인가 어디는 또 비, 눈까지 오늘 내렸다더만요. 아이고, 하늘에 새도 나르고. 감사합니다. 우짜 듣는 감사하고. 아, 낮은 마음으로, 낮은 자세로 어쩌든가 마음 비우면서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꼴통! 길을 살리자, 마음을 열자, 혼을 키우자. 얍! 바이바이! 띠리리리리.